안녕하십니까. 잭벌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GV60을 만나봤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나온 이제 전기차죠. 저번 행사 때 제가 이 제네시스 GV60을 페라리 살려고 꿈꾸느라고 못 만나봐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제 이 GV60을 만나봤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 디자인하고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맞아. 그지? 좀 내연기관차 같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또 제네시스 매니아 아닙니까? 맞아. 제네시스만 몇 대째야 지금? 그럼 우리 또 제네시스 카푸 매니아가 봤을 때 요 나온 이제 GV60 과연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못 봤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갖고 온 차는 퍼포먼스입니다. 헤드램프가 이게 LED 헤드램프가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 따로 옵션이 아니고, 이 안쪽만 좀 아이오닉 5 같지 않아? 이 사각형 느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전기차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 디자인이 좀 더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여기 디자인이 좀 더 매트하게 바뀌었다. 우리 거 GV80보다. 그치? 이게 더 매트하고 더 세련된 것 같지 않아? 참고로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이 퍼포먼스 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값 한 7천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 5,990만원이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모델의 4륜이 6천 중반대, 500만원이 더 비싸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1,000만원 이상이 더 비싼데, 뭐 보조금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보조금까지 합치면 얘가 일반 스탠다드 후륜 모델보다 한 1,500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쪽 디자인을 보시면은 퍼포먼스에만 들어가는 이제 21인치 전용 휠이에요. 여러분, 요 디자인도 정말 내연기관차스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디자인 추세에 따라서 이제 크림쉘 후드로 딱 다 덮어놓은 모습,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휀다까지 한 번에 이게 다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 우리 아이폰 있잖아, 페이스 인식하는 거? 페이스 인식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씨, 위에다 놓고 왔어. 짜증 졸라나. 엘리베이터 딱 갔더니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어. 방금 탔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막 한탄해. 난 왜 이럴까?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지 않았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그걸 왜 놓고 왔지? 자,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집에서 내려왔어. 딱 내려왔어. 키가 없어. 자. 오. 어때? 시동까지 걸리는 거야? 아, 이제 요게 또 어마어마한 게. 자, 그냥 열어. 자, 이제 얼굴 인식 됐어. 됐어. 난 키가 없어. 없어. 자, 손가락 준비해서 딱 눌러. 그게 어때? 인증되었어. 뭐가 인증해? 인증되었습니다.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딱. 그러면 그 다음에 시동을 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차가 간단 말이야? 대충 무한장치야. 여러분, 만약에 키를 안 갖고 내려오면 일단 얼굴 준비하시고 손가락 준비하시고. 난 궁금한 게,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 우리 PD같이 맨날 그 화장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여자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애초에 선택을 하세요. 생얼로 인식을 하실 건지, 풀 메이크업하고 인식을 하실 건지. 그게 다 한 개밖에 못하나? 그렇지. 아, 저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얘는 많이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진짜 접히다 말아서 이만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는 사이드 미러를 접은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끝까지 접혀가지고 좀 더 공간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이 차를 사라고 하면은 저도 진짜 이 사이드 미러는 안 낼 것 같아요. 방금도 잠깐 여기 운전해서 오는데 감각이 없어. 지금 내가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이 정도 거리가 맞는 건가 아닌가, 요런 것들이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요. 이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요게 막 공기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재질이 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다. 그래서 이거 자주 만지면 기스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네시스 밀고 있는 디자인, 쫙 퍼져나가는 이 후미등.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캠핑? 차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캠핑이나 차박. 트렁크 공간도 차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되게 생각보다 커요. 막상 이 차 크기가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팰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하고요, 차폭도 그랜저랑 비슷해요. 외관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요 실내 공간이 되게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이 뒤에 버튼이 없네. 아씨,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걸리네. 자, 이 정도 공간이면은
좀 차박은 안 될 것 같아. 키가 180 이하일 때는 그냥 누워있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GV60 같은 경우는 패브릭 시트로 들어오고 이제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어야 그나마 이제 천연 가죽, 나파 가죽을 넣고 싶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또 가야 돼요. 추가 270만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뒷좌석 한번 볼게요. 이 생각보다 진짜 공간이 크고요. 여기 보니 이 형광색 보여? 포인트. 여러분, 요 형광색을 넣고 싶으시면은 퍼포먼스로 가셔야 돼요. 그냥은 또 없어요. 이 형광 느낌을 내가 갖고 싶다. 그럼 퍼포먼스 이 모델로 선택을 하셔야 요걸 가질 수가 있어요. 싸제로 하세요, 차라리. 뱅앤올룹슨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건 스피커가 뭐야? GV80. 뭐야? 렉시콘이잖아. 렉시콘에서 이제 뱅앤올룹슨으로 스피커를 바꿔버린 거야.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한 도시락. 도대체 커피를 몇 잔 먹으라는 거지? 여러분, 양 사이드 한 잔씩, 가운데 한 잔씩, 총 네 잔을 먹을 수 있는 뒷좌석. 우리한테 좀 좋은데? 우리 컵 안 버리잖아, 잘. 그렇다. 나도 그 생각했어. 쓰레기. 차를 맨날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잖아. 정리하라고 했잖아, 자기야. 내가 정리 좀 해줘야 그랬지. 뭐야? 집 정리를 안 할 거면 여기라도 좀 해놓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썬블라이드까지 있어가지고요. 이거 패밀리카로도 이제 다 노려볼만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 천장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루프인데 이제 비전 루프를 또 넣을 수가 있어. 그 테슬라 같이. 통 유리된 그 루프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넓고 괜찮네. 그치,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그리고 요번 요게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가면 이쪽 위에가 다 이렇게 스웩. 한 번쯤 그냥 만져보고 싶은. 촬영할 때 빼고는 절대 만지지 않는. 내 머리 공간 어때? 지금? 딱 셌을 때? 찰랑말랑하네. 살짝 압박감 좀 오고 있어. 요 정도면 그냥 앉아서 갈만은 하다. 예. 하지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많이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전면 디자인들 딱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원형으로 바꿔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아이오닉 볼 때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요쪽에 또 공간 있네? 아니, 전기차 장점이 이거야. 공간이 진짜 많다. 여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네. 우와, 아, 예쁘다. 아, 이게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알아? 아, 전기차는 그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난 아직 시동을 걸지 않았구나.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 눈깔 사탕 돌아가듯이. 아, 저 요 크리스탈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진짜 제 생각인데 요거 좀 서비스 받으러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애들이 장난칠 것 같아. 그러다 망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 급하게 운전하려고 했는데 망가져서 이게 안 돌아가. 그럼 차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장롱에 이제 전세 만기됐는데 그냥 썼다 놨지? 전세 만기됐는데 전세값이 올랐대. 어떻게 챙겨놨어? 이럴 때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이쪽은 저쪽이 되게 신기한 거 반면에 여기 공간은 굉장히 없어요. 요즘 추세가 이거죠. 핸드폰 무선 충전을 넣어도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연락이 왔다 아니다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요즘 전기차들은 다 이렇게 이제 다리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물건을 지금 이렇게 빼기가 되게 힘들어. 나 같은 몸짱들은 어떻게 하라고. 봐봐, 이 팔 근육이 껴가지고. 생각보다 여유 있네. 이쪽에도 자그마한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 중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댔을 때 버튼이 잘 만져졌는지 그런 촉감, 요거는 굉장히 잘해놓은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전부 터치를 해놓지 않고 따로 공조 시스템을 빼놓은 거,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편하게 돼야 돼요. 아무리 좀 시대가 발달을 해도 편하게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이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아까 뭐 페이스 인식 같은 경우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장난이었는데, 어머니만 봐도 아시겠지만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진짜 힘들어. 손가락이 다 지문이 없어지셨어. 나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키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곧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이제 차의 문을 열고 다 할 수 있대요. 테슬라 같이. 좋다. 네, 이거는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대박이지. 일론 머스크가 좀 난 놈이긴 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놈이라고 합시다. 걔 때문에 얼마를 잃었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우주선 소리 점점 들려오지? 방지턱 어때? 괜찮고 같기도 하고. 괜찮아. 이게 왠지 알아? 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여러분, 스탠다드 후륜을 고르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못 넣어요. 4륜부터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가격이 500만 원이 올라가. 500만 원이 올라가고 보조금이 원래 한 1000만 원 돈 하던 게 반 이상 줄어. 훨씬 더 비싸지는 거야, 가격이. 어쨌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걸 차를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무조건 4륜을 고르셔야 됩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넣으면요, 차선 변경을 할 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저걸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다. 아니, 또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이 감각이 조금 헷갈립니다. 적응이 되신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해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이제 퍼포먼스에게만 허락된 혜택이죠. 자, 여기 부스터 모드를 눌러볼게요.
어때? 아! 그렇게 잠깐만! 여러분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요 요 버튼이 1,000만 원이다 내가 보기에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네, 이 버튼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요 GV60 같은 경우는 이 다 전부 소음 차단 유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외부의 소음이 진짜 잔이 안 들려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같이 부스터 버튼만 빼면은 정말 데일리카로 편하게 쓸 수 있겠다. 이 퍼포먼스 말고 이 퍼포먼스는 솔직히 너무 비싸. 기본가에 옵션 넣으면은 너무 그냥 8,000대 훅 가버리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제외하고 그냥 사전 계약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계약해도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자, 테슬라 사시려는 분들도 요 차랑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다 해준다고 하고 멜론이랑 연동도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넷플릭스랑 이런 거랑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이제 머스크 형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전기차를 타면서 뭐 재미있느냐 아니면은 승차감이냐 뭐 데일리카냐 이런 성능을 다 따져봤을 때 아직도 재미의 1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진짜 빨라요. 그리고 승차감 1위는 그때 탔던 그 아우디 이트론? 이트론은 정말 편했어요. 거의 진짜 에어 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 정도 승차감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산 차들 같은 경우 뭐 EV6, IONIQ5 그리고 이제 GV60이 있죠. 그 두 차종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범해요. 승차감도 그럭저럭 그리고 달리는 맛도 그럭저럭 이런 거라고 보면요 GV60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두 차보다 한 단계 더 위. 승차감? 오 탈만한데. 가속력? 오 탈만한데. 요 정도예요. 자 오늘 GV60 재밌네요. 다음에는 제가 그 스탠다드 이제 후륜이나 사륜 모델을 다시 타게 된다면은 그 차를 한번 시승해 보고 싶어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타게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매니아적인 분들, 저처럼 제네시스에 미친놈, 제네시스만 사는 놈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런 차들이 나온다면 다시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네, 물건이야. 제폴이었습니다.